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다육 화분입니다. 오늘도 상일동 다육농장에 풀잎사랑 다육농장에 나왔습니다. 앞에 다육이들, 군생들, 묵은둥이들 많이 영상에 담았었잖아요. 오늘은 화분들 영상에 담아보려고 또 나왔어요. 보세요, 화분. 이런 아이들은 좀 고급스럽죠. 색도 예쁘고, 화장토 색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아이들이 6,000원이네요. 보세요. 좀 특이하거나, 가격이 이게 보세요. 이 아이가 6,000원인데, 이 아이, 무게도 엄청 무겁네. 무슨 청동기 같기도 하고. 이런 애들은 35,000원. 진짜, 다육이 화분도 2,000원부터 천태 만태. 진짜. 이런 애들은 약간 청동기처럼 이렇게 온기토로 만들어서 36,000원. 3만원. 숨으로 다 일일이 빚어서 이런 게 진짜 수제 화분이죠.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네. 진짜 이 화분 멋있다. 이 화분 멋있네. 이렇게 가만히 소풍하다 보면은 이렇게 기포 때문에 이렇게 좀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구멍 난 것처럼. 꽃그림들도 너무 예쁘죠? 화분밭집. 이쪽에 이쪽 라인에서 3만원, 2만원대 이렇게 하고 이쪽도 이 칸은 2만원, 3만원대 2만원대, 3만원대 하고 이쪽 라인까지 3만원대고 2만원. 얘는 이렇게 걸 수도 있게 끈이 매달려 있네요. 거리대에다 매달릴 수 있게. 귀엽다. 예쁘고 깜찍하면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색깔대로 좀 크기도 조금 다르고 색깔대로 이렇게 있네요. 이런 아이들 보세요. 전사주 화분. 전사주 화분 같아. 전사주가 아니네요. 이거 다 색인 거네요. 파내기 한 거예요, 파내기. 그래갖고, 수선한 다음에 큐빅을 붙인 것 같아요. 자수연 농장에서도 이런 화분 제가 영상에도 올렸었죠. 이런 아이들은, 얘 멋있는 것 같아요, 화분. 이쪽에도 있고 다육이도 또 있고 저쪽에 화분 이쁜데 저쪽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이런 애들은 많이 2,000원씩 하나보다. 이런 애들이 다육이 심어놓으면 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2만원인가? 만원, 10만원. 얘는 대품. 초봄부터 해서 저쪽에 콩분이들도 있었는데. 깔끔하면서도.
여기 보면 그림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러는데 아이들은 3,000원. 어머, 너무 3,000원인데, 어머, 너무 고급스럽다. 고급진데요? 3,000원이네, 이게. 얘가. 이쁘죠? 3,000원. 이쪽은 다 3,000원 같아요. 이거 너무 멋있다. 이거 너무 멋있죠? 이쁘죠? 이쁘면서도 멋있다. 고급스러워요. 저거는 화분 진열할 때 이렇게 달기도 또 예쁘게 이렇게 깜찍하게 이러시고 사장님이 딥기도 잘 해놓으셨네. 다 여기 화분 앞에. 아이고. 바로 빼주네. 이쪽 코너는 콩분이 애기들. 와, 진짜, 보세요. 요렇게 작아요, 요렇게. 이렇게. 와. 콩분이 아가들. 정말 정성이네요. 근데 이게 콩분이에요. 이렇게 엄청 작아요. 이렇게 작아요. 진짜 정성이죠? 콩분이는 4,000원씩 하네요. 이런 세상에 콩분인데도 그림 보세요. 꽃그림. 엄청나다. 너무 예쁘다. 콩분이 미니분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지금은 제가 플리스랑 다육이 농장에서 그 다육이 화분 콩분이하고 미니분하고 3,000원부터 해서 이렇게 저렴한 다육이 화분들이 많네요. 저쪽 라인은 주문 가격대가 있고 이렇게도 여기까지 마치고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려고 저는 지금 저렴이 다육이들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다육 화분이었습니다.